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모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3 남학생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또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.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 세 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.